267페이지고요. 네, 25번 문제입니다. 자, 근육병상 실현군수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묻는 문제죠. 난이도가 제법 높아요. 네, 자, 사전 승인 복습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뭐 해설이죠? 네. 자, 건축법상 사전 승인. 정확하게 사전 승인 제도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누가 건축을 허가할 때죠? 실향군수. 여기서 허가권자는 실향군수가 되는 거예요. 실향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 실향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관할 도지사.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하는 제도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중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허가권자는 실향군수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권자 누구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군수죠. 군수. 구청장이죠.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가 무슨 시입니까? 특별시, 특별시 광역시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네 곳은 사전 승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전 승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승인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 지역만 사전 승인 제도 적용된다고. 자, 이 지역에서 실향군수 허가를 할때 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이제 이해하셨으면 사전 승인 대상을 외워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한번 봐요. 잠깐 복습하면은, 층수가 몇 층이죠? 21층 이상.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 건축물이잖아. 그럼 조금 전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가 허가합니까? 특별시랑 광역시랑 직접 허가하니까 구청장이 허가권 자체가 없죠. 구청장이 특별시랑 광역시장에게 사전 승인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만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누가 허가합니까? 시장으로서 허가하지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때도 대형 건축물 일반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돼요. 이런 것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이 단어를 좀 외워야 되거든요. 자연 환경, 수질, 보호. 두 개를 외워놔야 돼, 단어를. 자연 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층수가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둘중한 개에 해당해야 돼.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외워야 됩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실향군수가 허가할 때는 사전승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고 또 구분해 드릴 게 뭐죠?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걸 또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는 자연환경 수질 보호, 밑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공급된 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와 상관이 없잖아. 근데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공급된 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을 따지. 둘중 하나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그래서 2번, 3번에서 많이 이제 실수들을 해버리죠. 같이 볼까요? 25번. 연면적 10분의 2 층축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더라도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단 뒤에 무엇이 붙었죠? 공장이 붙으면 공장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틀린 거죠. 그리고 2번.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사전 승인 대상이죠. 창고는 제외니까 틀렸고.
3번 자연환경보호. 자연환경보호는 자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이라면 연면적 합계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둘중한 개에 해당해야 되잖아. 연면적 합계도 1000제곱미터에 미달되고 층수도 2층에 미달되잖아.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죠. 다음 4번. 주거환경 뒤에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에 해당하면 사전 승인 대상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구나. 5번.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도 3번처럼 연면적 합계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 둘중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데 연면적 합계는 900이고 층수가 3층이 안 되니까 숙박시설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건축과 지소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건축과 지소 사유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 다음 주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 취소. 그렇게 되죠. 2번. 위 1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몇 년? 1년 범위 내에서, 1년 범위 내에서 공사 착수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죠. 1번 원칙, 2번 예외. 3번. 공장의 줄쭉 그으십시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 밑줄 쭉 그으십시오.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건축허가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확한데요. 4번. 착수 기간 내에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죠. 5번은 많이 조심하시라고 했죠.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경공매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몇 개월 기다려줍니까? 6개월 기다려주고 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재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허가 제한 27번. 건축허가 제한은 네,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봐주시죠. 건축허가 제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뭘 제한하죠? 착공. 이미 허가된 건축을 해. 착공을 못하게. 착공 제한을 할 수도 있죠? 네. 건축을 제한할 수도 있고,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건축허가 제한, 착공 제한 두 가지입니다. 제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제한했죠? 정확하게 누구죠? 모든 허가. 권자. 모든 허가권자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것처럼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사유를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의 제한 사유 두 개를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하나가 뭐죠? 국토관리죠.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 하나가 뭐죠?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죠. 주무부 장관의 요청. 근데 주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 요청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경유상 필요하다 요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가 제한권자 될수 있죠?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요. 또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네, 건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제한합니까? 허가권자 중에서 자기 아래 하급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못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특강도의 제한 사유하고 국토부 장관의 제한 사유를 비교해서 구별해야 심취죠. 특강도의 제한 사유입니다. 뭐죠? 지역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죠. 지역 계획과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죠.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이거 구분하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의 제한 사유하고 특강도의 제한 사유를 구별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년 이내로 제한합니까? 2년. 2년 이내로 제한함이 원칙인데 1회 1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 연장 가능하고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 아닙니까? 주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정확합니까? 네.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죠. 교육감의 얘기입니까? 교육부 장관입니까? 교육부 장관, 이게 답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네, 근처부에 작공 제한할 수 있죠. 허가받은 근처부에 작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장, 주무부 장관만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죠. 다음 3번.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사유 맞죠? 네. 구청장,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자, 그때 건축법상 작공 제한은 네, 몇 년이죠?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은 그 제한 내용이 도지사의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고요. 28번. 건축권용상 국가 등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설명으로 달린 것은 공용건축물 잠깐만요. 저 수업할 때 이렇게 수업 드렸을 거예요. 공용건축물은 국가 등이 공용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자 국가 등이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공용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협의라고 했거든. 협의. 그래서 해당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하고 뭐 하면 되죠? 협의하면 돼. 협의. 협의하면은 네, 협의하면은 허가 대상이라면은 건축을 받은 것으로 신고 대상이라면은 건축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부 간주해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허가 받고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이라면은 네, 가설 건축물 허가,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축조 신고 대상이라면은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전부 제출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이 공용 건축을 건축하는 협의 한 방으로 모든 허가하고 대부분의 신고가 허가 신고의 성수로 어제 처리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것뿐이 아니고요. 협의한 공용건축은 건축공사 끝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 안 받으니까 사용승인 받고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전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근데 이렇게 많은 특례 인정되는데 한 가지 의무가 있어. 건축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건축공사 끝났음을 허가권자에게 지체 없이 뭐 해야 되죠? 통보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이 의무만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용건축부터 건축이 끝나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서 족보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만 이거 의무만 딱 두고 있다고. 다 안 해도 되는데 통보부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다 된 거예요. 28번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할 때는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거처 허가권자와 뭐 해야 한다? 협의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협의 동그라미. 위 1번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항수를 본다. 그리고 위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허가나 축조 신고 항수를 본다. 다 맞죠? 그리고 4번 협의한 공용 건축물에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잖아.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5번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공사 끝난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통보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거 하나 있다 그랬죠. 건축 공사 끝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에요. 29번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입니다. 자 가설물의 건축 등 잠깐만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건축 절차가 되게 되죠.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가설건축물 건축 절차 원칙은 허가예요. 일부 이제 뭐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흥행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밑줄 쭉 꺼드린단 말이야. 이것은 뭐죠? 축조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일부 신고. 원칙은 허가가 돼요. 그때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외워야 되죠.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을 외우고 있잖아, 지금. 바로 밑에 문제 나와 있거든. 가설건축물이 허가되려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 기준 첫 번째,
몇층 이하이 됩니까? 3층 이하일 것. 그러니까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층 이하일 것. 이럴 땐 그렇게 오잖아. 3층 이하일 것. 철근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몇 년? 3년 이내일 것. 전기등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30분은 안 풀 거예요.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이제 교재 같이 볼까요? 29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공 구역시설 또는 도시공 구역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을 건축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사, 시장 군수처로부터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뭘 받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허가가 되는 거예요. 위 1번의 가설 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다. 맞죠?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허가해 주는 거야. 몇 층 이하의 허가 받죠? 3층 이하의 허가 받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이것은 쭉 나열된 건 허가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입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 돼요. 4번.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틀렸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존치기간 전부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5번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가설 건축의 건축주는 자 존치 가설 건축의 존치기간 연장할 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고요. 그 뒤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데요. 정답 몇 번이죠? 3번. 30번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네. 31번에 이제 고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31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상당히 이제 어렵겠죠.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한 15년 주기로 한 번씩 반영이 돼요. 15년 주기로 한 번씩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외우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요, 이게. 법전을 들고 가야 될 정도예요. 네. 근데 한 15년 주기로 반영은 되기 때문에 또 통 못 외우십시오 라고도 못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서로 입장이. 근데 법전을 들고 가야 되는데 뭐 법전 찾을 시간도 없을 거고, 들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31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견본주택이야 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시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대표적인 몇 개 뽑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고 놓죠.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연면적이 얼마죠?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신고로 가능하다.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입니다. 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이미 설치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죠? 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네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네, 20제곱미터가 아니고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네, 신고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를 뽑아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3번 정도 이 정도만 살짝 좀 봐뒀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를 하시고 법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이 외우라고 못 A4 한 두 페이지 분량이에요. 내는 사람은 보고 시험 내면 되겠지만, 그죠.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2번.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연장 등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허가권자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은 만료일 며칠 전까지죠?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자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야 아까 허가 대상은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적어둔 거예요. 1번은 꼭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게 있어. 5번 내려와요. 5번. 5번. 5번은 여러분이 꼭 읽어야 돼요. 1번하고 5번 읽어드리려고 선택한 문제니까. 존치간 연장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간 연장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읽어둬야 돼. 존치간 연장이 가능한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은, 존치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만 안 하면은, 기존의 가중치료가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간 연장이 있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2번은 네, 1번하고 5번 지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읽어 드린 거고, 2, 3은 다 했던 거죠, 앞에서.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3번. 건축구상 허가권제, 건축허가 거부, 건축허가 거부, 건축허가 거부를 밑줄 거예요. 건축허가 거부는 이한 문제에 다 끝난 거예요. 다, 단계에서 다. 그래서 건축허가 거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락시설 동그라미. 2번, 뭐죠? 숙박시설 동그라미. 이두 개를 외워야 되죠. 위락시설 숙박시설로서 주관경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는 거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건축허가 거부 대상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3번의 관광 휴게시설은 거부 대상이 아닌 용도죠. 그게 답이에요. 그다음에 내려와요. 두 개, 1번, 2번 묶어놓고 그다음에 4번, 5번을 묶어요. 4번, 5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방제지구, 방제지구 동그라미, 방제지구. 그 다음에 5번 내려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동그라미 하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그러면은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나 재해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잖아. 맞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재해를 당할 걸 아는데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건축허가 거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거부 대상은 몇 개가 있죠? 네 개입니다. 네 개.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 숙박시설로서 주관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거나, 그다음에 그 자연재해 가능성이 네, 상존하고 있는 방제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두 개를 외워두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두 몇 개죠? 네 개. 위락시설, 숙박시설,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전부 공통점이잖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건축허가 거부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건축법상 건축사 설계 대상. 거기 드실까요?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대상. 건축사 설계 대상. 여기 보고요. 이 건축사 설계 대상이 4개, 3개가 있어. 말씀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여기 보고요. 찾지 말고, 찾지 말고. 책 찾으신 분은 전에 예습 안 하고 오신 분이야. 그지? 네. 그렇게 간주할 거야. 말만 하면 자꾸 뒤적거리지 말고, 이게 생각, 머리로 뒤적거리라고, 머리를 찾아서 하고, 같이 암기하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하고,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면,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 아직 안 외웠다고?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신고. 건축 신고. 건축 신고해야 될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가님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30세 이상이면은 건축허가 받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고 아파트를 지었잖아. 그죠? 네, 살고 계시다가 노후화되면은 가는 길이 딱두 가지잖아. 아파트는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거든. 근데 재건축 절차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에 절차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하게 돼요.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원칙이 허가인데 우리 수직 증축으로 세대수가 증가될 수도 있죠? 기존 시대수 115 범위 내에서 시대수를 증가할 때 근데 증가되는 시대수, 리모델링으로 증가되는 시대수가 30대 이상이면 리모델링도 허가받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야 됩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받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리고 재건축은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정비법에 의해서. 그때,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는
누가 설계됩니까? 건축사가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급성 건축사 설계 대상은 3개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신고해야 될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사 설계 대상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신고 대상 건축물을 우리 앞 시간에 외웠죠. 그 중에서 네,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설계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사 설계에 대해서 제외되는 게두 개가 있다고, 제외되는 거이두 개를 외워야 되죠. 그래 이런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건축사 설계 대상에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몇 층? 3층 미만,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하면 되죠. 그때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 설계 대상인 게 제외입니까? 제외. 이두 개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34번. 건축사 설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지구 단위 구역에 지정된 생산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본래 생산 관리는 도시적 외지이죠. 도시적 외지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잖아. 근데 지구 단위 구역에 지정되면 뭐죠? 신고 대상에 제외돼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허가 받아야 할 건축은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소.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은 건축사 설계 대상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이상이고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은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이상이니까 허가 대상이잖아. 허가 대상 건축은 누가 설계해야 되죠? 건축사. 그리고 3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는 건축은 건축사 설계 대상이고 그 다음에 5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아까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 건축은 누가 설계하죠? 건축사 설계해야 되는 거야. 단 4번에 봅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인 정축, 개축, 재축은 건축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 설계 대상에는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이게 답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좀 높은 거죠? 이것만 달랑 외워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 그죠? 건축사 설계 대상만 쪽지에 달랑 외워서는 좀 풀기 힘들죠. 다음 35번. 35번. 자, 건축 공명상 A도 BC, A도 BC의 준주거지입니다. 35번. A도 BC, 인구 50만 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구나. A도 BC 준주거지에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야 되죠. 자, 건축주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습니까?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준주거지요. 330제곱미터. 우리 도시적 외지에서는 조경이 면제되지만 여기서는 준주거지니까 조경을 해야 되죠.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도시적에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를 첨부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330제곱미터 인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은 신고 대상입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일단 허가 대상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가 A 도지 삽니까? B 시장입니까? B 시장이죠. 그래서 B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데요. 3번. 건축주는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우리 허가 대상 건축물은 아까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이었잖아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구나. 4번.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B시장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맞죠? 네. 허가 받고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죠. 5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대지에 2m 높이로 담장을 축조할 경우에는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2m 높이는 축조 신고하지 않죠? 담장은 몇 미터 넘어야 됩니까? 2m를 넘어야 되죠. 2m를 넘는 경우만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37번.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세요. 근접법상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근접법상 착공신고 대상 어떻게 되죠? 세 개 읽어보십시오. 착공신고는 근접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허가권자에 미리 가서 신고하는 거죠. 네. 자, 근접법상 착공신고 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죠. 건축가 받은 건축물, 두 번째 건축 신고한 건축물, 그리고 하나가 뭐죠? 허가 받은 건축, 허가를 받은 가설 건축물, 허가 받은 가설 건축물도 착공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착공 신고 대상이면은 나중에 건축 공사 완료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 대상이 돼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거지. 착공신고 대상과 사용승인 대상 같죠? 그러면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는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대상이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축조신고 대상,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해야 될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없죠. 그럼 사용 승인 후 사용해야 됩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용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죠. 자, 같이 볼까요? 37번. 자, 근접공사 사용 승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접법상 착공 신고를 마친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착공 신고 대상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물은 공사 완료 사용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죠. 2번,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하죠? 건축주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은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바뀌어요. 다음 주에. 건축권은 건축주가 줄 것이고 저 뒤에 허가권자가 줄 것이고, 이게 주택구에 가면은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그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한은 며칠 되죠? 17일. 다음 주에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한은 15일. 7일하고 15일은 구별되어야 되죠. 다음,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 사용승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동절기에는 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내리기 전에 얼어서 고사할 확률이 높아지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임차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5번. 건축법상 임차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게 원칙 아닙니까? 건축법상 임차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몇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장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 또 쏘가요, 많이. 1회에 하나여 1년이 틀린 거죠. 안방공사,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연장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건축법상 네 가지. 자, 1번. 사용승인 신청받고 며칠? 7일 내에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없으면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아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 사용이 가능했죠. 그리고 5번. 축조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착공 신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 여기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사용승인 전 사용입니까? 사용승인 후입니까? 사용승인 후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넘어갔습니다. 자, 포인트 45시고요. 자,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39번.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저는 3, 4, 5번을 읽어드립니다. 3, 4, 5번. 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 후 지체없이 신고입니까? 철거 전입니까? 철거하기 전줄 거예요. 철거하기 전, 네. 허가권자에게 철거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철거 신고는 철거 후 신고입니까? 철거 전 신고입니까? 철거 전 신고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줄 거죠.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네. 철거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5번,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제외로 멸실 대비는 멸실, 제외로 멸실된 거예요. 멸실 전입니까? 멸실 후입니까? 멸실로 며칠 내에 신고하죠? 30일. 멸실 신고는 멸실로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3, 4, 5번 지나갈 때 R, 리딩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건너십시오. 42번. 자,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면적 200제곱 이상인 대지는 네, 건축법상 조경 조치를 해야 될 대상 맞습니까? 네. 1번 맞고, 녹지지게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지게 녹지지니까 조경을 합니까? 면제합니까? 면제. 3번 중요하잖아요. 3번. 잠깐만요. 공장은 두 가지입니다. 대지 면적 기준. 대지 면적 얼마? 5천. 오, 적게 외우시구나. 대지 면적은 5천입니다. 대지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돼요. 대지 면적 기준 5천제곱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 공장입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얼마죠? 1,500. 이 9배라면 되죠.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됩니다. 대지 면적은 5천제곱 미만인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 미만인 공장은 조경이 면제되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번. 면적 5천제곱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정확하죠? 네. 다음. 4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축사, 가설주는 조경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5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줄 것으시고 손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조경을 안내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연면적 합계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 조경을 면제합니다. 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을 해야 되죠. 5번이 정답이죠. 네, 43번 같은 문제고요. 넘어갔습니다. 44번. 도로. 44, 45, 46이 도로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세 문제인데, 세 문제 다 대표성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44번. 도로를, 이 용어 정할 때 11달 입문 과정도 도로를 계속 하는데, 지금쯤 되면 다 잊어버려서 도로 한번 복습해 드리려고. 도로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이제 문제풀이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은 문제풀이도 단원별 문제풀이는 마무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동영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죠. 지금 시기 되면 이제 예민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해야 돼요. 서로 각자에게 네, 조심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뭐 학습 내용에만 집중하시면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예민하면 자기 손해죠. 좀 약간 주변에 좀 넉넉하게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하나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도로. 혹시 필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사진 찍으면 되겠죠. 제가 안 지우고 나갈게요, 이거는요. 도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고. 도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죠. 건축상 도로라 하면 무엇이 가능하게 되죠? 필수적으로 가능한 게 뭐죠? 보행.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차량 통행. 그때 보행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건축구성 도로가 될수 없는 거죠. 보행할 수 없는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구성 도로가 아니에요. 보행과 차량 통행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차량 통행은 필수입니까? 상대입니까? 상대. 원칙은 가능해야 되지만, 보행만 가능하다면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더라도
건축성 도로가 될수 있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이 모두 가능한 소유 대비 몇 미터? 보행을 위한 대비를 제가 1미터로 보고 차량 통행을 3미터로 보고 법을 만들다 그랬죠. 그래서 둘 모두가 가능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건축성 도로의 소유 대비를 몇 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4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대비 4미터 이상인 도로와 예정도로 포함입니까? 제비입니까? 그 예정도로를 건축성 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아니지만 도시계획 도면에 예정도로로 고시된 것은 건축성 도로로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건축성 도로에는 예정도로가 포함이 돼 이렇게.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대비 4미터 이상 도로와 그 예정도로로서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지행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죠. 이게 산이라고. 그럼 산으로 올라가면 경사 각도가 너무 크면 자동차가 올라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도로는 지행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너비 몇 미터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죠? 3미터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 도로가 끝부분이 막히면 통과 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입니까? 지행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막다른 도로로서 10미터 미만이면은 너비가 몇 미터? 이때는 이 너비가 2미터 이상이어도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원칙. 건축성 도로의 요건이에요, 이게. 이게 건축성 도로가 되는 거죠. 원칙 특례 그렇게 돼요. 자,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개한 도로로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도로의 신설과 변경이 있었다면은 신설 변경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 등에 의해서 신설 변경이 공식적으로 뭐가 돼야 되죠? 고시된 도로야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고 또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서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간 도로도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성 도로예요. 두 번째, 아까 첫 시간에 우리 시작할 때 막다른 도로가 잠깐 나왔었죠? 막다른 도로 보십시오.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잖아.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죠. 여기요. 잘 보시고.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까? B 도로입니까? A 도로는 여기 뚫려 있잖아. 통과 도로지. 이제 막다른 도로가 되는 거죠.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길 생각하시면 끝부분이 막혀있잖아. 막다른 골목길이야. 이 건축성 도로가 되려면 이 길이 막다른 도로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일정한 너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축성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가 몇 미터 나와야 되죠? 이 너비가 2m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 이상. 이걸 외워야 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10m 이상부터 35m 미만까지 너비가 몇만 나와야 되죠? 3m 이상 나와야 된다고. 이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까지는 너비가 3m 이상만 나오면 건축성 도로로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35m 이상이면은 너비 6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죠. 여기까지 건축성 도로 전부를 설명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4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건축성 도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입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 맞죠? 왜요? 보행은 건축성 도로가 되기 위한 절대 요소, 필수적 요소가 되니까. 2번.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는 입법상 도로가 될 수 있으나 그 예정 도로는 입법상 도로에서 제외된다. 틀렸죠?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지행적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 공간 구간의 너비 3m 이상 도로로서 도로법 등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것은 입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이거. 지행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 안에서는 너비가 몇 미터? 3m 이상 도로로서 그 도로의 신설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는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4번. 위 3의 경우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가 얼마면 되죠? 2m 이상. 금방 설명드린 거죠. 5번.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 너비가 몇 미터 이상 나오면 되죠? 2m 이상이면 건축물상 도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45분부터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